북한에 그 진돗개를 보내셨지 않습니까? 예, 예. 어떻게 그게 선정이 돼가지고 보내게 됐는지. 예. 북한에 보내게 된 게 왜 그러냐면, 예, 예. 아, 우리 박 장관께서 나도 고향이 진도입니다. 아, 이 개가 똘똘인데 애충이 어떻습니까? 내가 살짝 이건 기지작전 같은데 혼자 말했네. 우리 대통령께서 들으셨나 봐. 예. 나는 저기 전라도 하고야리 섬이 고향인데 어릴 때부터 길렀어. 이렇게 마룻바닥에 똥오줌 싸는 거 이런 건 진돗개 아니여? 진돗개 똥을 가진다. 그러셔가지고 웃으셔서 내가 한 쌍을 드렸지. 예. 그날 각각 사진 한번 찍읍시다. 그러니까 장관께서 다음에 찍으라 그래가지고 이여 여사님하고 14로 같이 찍고 오긴 했어. 예. 그래가지고 내가 개를 백구 한 쌍을 드렸지. 백구를 좋아하신다.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이름을 지었어요. 처용이 날이라고. 그래서 내가 그때는 청와대를 계속 달락날락했지. 예. 와서 불레탄 붙여줘가지고 새끼가 백구 두 마리, 황구 한 마리, 불레탄 마리 나가지고 인터넷으로 나눠주기도 했지. 그래서 대통령이 2000년 6월 12일 날 선물로 갈 때 그 개가 간 거야. 길러보시더니 대통령이 틀림없다. 그래가지고 의전실에서 앞으로 좋은 일 있을 거라고. 그래서 앞으로 두 달 후에 대통령께서 북한에 가시는데 절대 보안 유지하라. 그래가지고 나 50평 집에 대통령 드린다고 몇 마리를 방에다 똥 싸게 해서 큰거으로 길렀는데 어느 기자가 마음에 드는 기자가 이제 와서 탁 해줘서 자기만 알고 그 이제 기분 좋게 적었는데 오서 이제 하루 전에 어떤 기자가 와서 이거 막 찍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기자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시비를 걸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난 약속을 지켰고 그 기자는 이게 승진했단 말이 있었어. 그때 그 국민일보 기자였나? 그래가지고 북한에 보낸 거는 그 대통령께서 그 진도에 있는 게 뭐 윤신무 씨도 보내고 싶어 했지. 예. 여러 가지 개를 다 보신 거야. 근데 청와대도 개 전문가가 있어요. 예. 비서실에.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 다 가져가시는 거 보면 개 좋은 거 골라가시더라고. 예.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친동생 김대현 그 어른도 내가 우리 좋은가 봐 우청대고 왔는데 내가 좋은 거 드렸어요. 일산까지 가서. 일산 여러 번 갔어. 예. 그 친절. 그래서 북한에 보내게 된 거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 책도 보시고 수고했다 그러고 나를 신임해서 직접 오달 줘서 내가 드렸지.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나쁘다 해가지고 고발 조치도 한 일이 있었고 그랬는데 내중에 다 묻히고 지금은 역시 제일 좋다. 당시에 뭐 북한에서도 이렇게 키워보면서 검증을 해가지고 좋다고 해서.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잠시 방해한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렇죠. 네. 앞으로 이거 문제 때문에 내가 이제 북한에 가겠다. 왜? 네. 그것이 48마리를 낳았다는데 네. 앞으로 또 그게 또 번식을 하려면 순이 필요하겠다. 예. 내가 순는 몇 마리 기증하겠다. 그 내용으로 통일부에 내가 신청했더니 가래 북한에. 예. 내가 북한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. 예. 근데 뭐 사람들이 북한 가면 뭐 여자 붙여주니 뭐 무슨 일이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그냥 혼자 못 갔어. 아직도 못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지금 주사해 준다고 안돼 준다고 한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순는 몇 마리 갖다 주려고 북한에 예. 그 계획을 갖고 있어요.